나라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실패한 4달러 영입. 네. 예. 누군가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 사람을 영입하려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햄버거 세트. 네, 세트 하시면 가격은 4달러. 네, 바로 햄버거 광고에서 4달러를 외친 탤런트 김영철 씨인데요.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영입을 제안했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김 씨는 가까운 의원이 생각해보라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바로 거절했다. 이 나이에 무슨 정치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 씨는 1953년생 우리 나이로 67입니다. 저도 뭐 방송 같이 하는 분이 아는 분이라서 물어봤더니 정말 네. 아니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총선 때만 되면 유명한 분들을 영입하려는 각 당의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20대 국회에서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네, 프로 바둑기사였던 조훈현 9단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아. 그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뭐 괜히 정치에 발을 담갔다가 대중들에게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 참여를 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좀 그 연예인 국회의원 전성기는 14대 국회입니다. 당시에 이순재, 이주일, 최불암, 강부자 씨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네. 신성일은 11대 국회 때 본명인 강신영으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시자 이름을 강신성일로 바꿔서 네.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아. 18대, 19대에는 탤런트 송일국의 어머니이자 김도환의 딸 김울동 씨가 있습니다. 네. 출마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좀 공개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문화 예술계가 진보 진영이 대세다 보니까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연예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가수 이승환 씨는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검찰, 경찰, 의사 한 명 꼭 알고 지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센 놈들은 검찰이고 욕먹어도 싸졌습니다. 표적수사, 선택적수사 하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 하시고. 이 밖에도 방송인 김재동, 가수 이은미 씨 등이 진보단체 집회에 자주 참석하곤 합니다. 아, 실제로 뭐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저희가 많이 봤는데 네.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잘 눈에 안 띄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보수 진영을 지지한다고 하면 연예인 입장에선 젊은 층에게 꼰대로 비춰질까봐 걱정을 하는 듯합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질이 멸렬한 것도 선뜻 보수 편에 서기를 꺼리는 이유인데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던 탤런트 노주현 씨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편도 작품 섭외가 안 온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연예인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대표죠. 예, 돌연 한국당 지지를 철회했어요? 네, 오늘 갑자기 그랬는데 문 대통령을 향해 뭐 독설을 퍼부었던 김상현 대표는 한국당 영입설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부로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 네.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제대로 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원래 한국당 의원들이 국대 떡볶이를 많이 팔아주고 칭찬도 해서 했는데 갑자기 네. 이런 말을 해서 좀 의아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네. 좀 전화로 말하기엔 꺼려진다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 네. 인재 영입 대상으로 예측했던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녀의 변명. 그녀는 누구인가요? 네, 바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당이 조국 비판 연설을 했던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청년 분야 영입 인사로 발표했는데요. 네. 백 대표의 이 발언이 조국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용을 만들었습니다. 네, 백 대표가 신보라 의원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신 의원 비서의 남편이다 보니까 네. 세습 영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적인 인연이 두 개나 겹치고 있잖아요. 네. 신 의원이 내놓은 해명은 뭔가요? 네, 신 의원은 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백경훈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역대 국회에 수두룩한 민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모두 금배지를 세습한 분들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추천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실제로 관여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신 의원은 조국 저격수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한테 물병을 들이민 적도 있어요. 네, 바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행동인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틀 보이십니까? 이 보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정의를 채우자. 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자, 올해 37입니다. 신 의원. 중간에, 그 임기 중간에 출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